저는 오늘 미세먼지 피해서 아침에 메이크업 영상 촬영을 하고 이렇게 호캉스를 왔어요. 짜란! 꿈의 그 여자들 꿈의 그 호텔 가운. 하얀 호텔 가운이죠? 지금은 한 3, 4시 정도 됐어요. 근데 남은 하루라도 편하게 보내기 위해서 메이크업을 좀 지우고 편안한 상태로 다시 돌아올게요. 지금 저 하늘에 날아다니는 저 뿌연 미세먼지들이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대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피부가 원래는 황사나 미세먼지로 뒤집어진 적이 없는데 굉장히 심각하게 계속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외출 후 집 도착하면 다 귀찮잖아요. 클렌징 워터로 1차 세안만 하고 장시간 SNS 하는 프로 귀찮너들의 피부를 촉촉하게 지켜줄 레스온 스킨 미셀라 클렌징 워터입니다. 저는 클렌징 워터를 이 화장솜에 굉장히 축축하게 적셔서 사용하는 편인데 미셀라 클렌징 워터는 대용량으로 나와 있어서 가격이 부담스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너무너무 잘 사용하고 있고 굉장히 순해서 너무 좋더라고요. 이 제품이 EWG 그린 1, 2등급의 순한 성분으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해서 화해 어플에 검색해봤더니 레스온라인 전체가 정말 자극, 위험 성분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편하게 사용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메이크업 지울 때 다른 클렌징 워터보다 자극이 덜한 느낌이고 미셀 입자가 메이크업 잔여물이나 노폐물을 깔끔하게 제거해준다고 하네요. 이건 꿀팁인데요. 혹시 집에 갑자기 아이리무버가 똑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땐 클렌징 워터랑 안 쓰는 페이스 오일 있죠? 그걸 믹스해서 사용해보세요. 강력한 마스카라도 쉽게 잘 지워지더라고요. 우리 눈 주위에 색소 침착이 많이 되잖아요. 눈 주변 클렌징 대충 하면 남아있는 색조가 눈 주변에 색소 침착을 일으키니까 꼭 면봉으로 세세한 부분까지 클렌징해주세요. 이렇게 메이크업을 다 지워줬고요. 메이크업을 다 지웠는데도 피부가 굉장히 촉촉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세안을 안 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세안을 하러 갈 건데 이 제품을 사용해 줄 거예요. 임산부도 사용 가능한 천연 유래 성분 90%의 레스온 스킨 미셀라 클렌징 젤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엔 사실 처음에 어? 응? 했어요. 왜냐하면 클렌징 젤인데 거품이 많이 안 나더라고요. 알아봤더니 화학성 계면활성제가 아닌 식물성 계면활성제를 사용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소량의 오일이 함유되어 있어서 손으로 거품을 내준 후에 얼굴을 꼼꼼하게 마사지해주고 물로 세안해주면 모공 속까지 깨끗하게 클렌징이 되는 똑똑하고 순한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모닝 클렌저로도 정말 추천드려요. 밤새 분비된 피지와 노폐물만 순하게 제거해줘서 아침 세안 후에 피부가 푸석푸석해지지 않고 편안하더라고요. 내 피부를 여드름 피부와 민감성 피부로 만드는 큰 요인 중 하나가 바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는 클렌징이거든요. 화장은 매일 안 해도 세안은 매일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제 피부에 테스트를 해보고 너무 저한테 잘 맞고 자극이 없어서 여러분한테도 이렇게 자신있게 추천드리고 이렇게 순하고 좋은 제품이 있단 걸 여러분도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스킨케어를 시작할 건데요. 요즘에 제가 매일 밤을 새고 그리고 미세먼지도 너무 심해서 피부도 많이 상해 있고 그리고 피부에 피로도 많이 쌓여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추가적인 기능이 없는 그냥 수분만 순수하게 충전시켜줄 수 있는 이 레스온 스킨케어 전 라인을 사용해줄게요. 3-4개월 전에 선물로 그냥 보내주셔서 갑자기 스킨케어 라인이 똑 떨어져가지고 이게 민감성 피부에 자극이 없다니까 한번 써보자 하고 썼는데 거의 한 달 쓰고 이거 내 인생템 이렇게 되어버린 제품들입니다. 비싼데 효과도 없었던 여드름 제품에 지친 예민이들 레스온 스킨 토너 추천해요. 스킨케어 라인 같은 경우는 아마 한 번에 바꾸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같은 라인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저도 이 방법을 많이 쓰는데 일단 스킨 먼저 바꾸고 그 다음에 로션 바꾸고 그 다음에 크림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한테 맞는다 싶으면 바꾸셔야지 한 번에 확 바꿔버리시면 피부가 갑자기 확 뒤집어져 버리거든요. 너무 갑자기 변화된 환경에도 적응을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화장품 성분이 맞지 않아서 그렇게 피부가 뒤집어지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피부에 겉돌지 않고 촉촉하게 쏙 흡수되는 레스온 스킨 에멀전입니다.
이거 두세 번 덧바르면 좁쌀 여드름 되게 많이 좋아져요. 저 진짜 효과 많이 봤거든요.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갖고 제품을 하나씩 하나씩 바꾸시면 내 피부에 어떤 게 안 맞는지, 어떤 게 잘 맞는지를 찾기도 굉장히 좋아요. 지성 복합성 분들에게 인생템이 되어줄 레스온 스킨 크림입니다. 저 다른 화장품도 많이 쓰는데 이 세 가지 전라인을 쓸 때는 언제냐면 피부가 너무 예민해지거나 화장독이 올라서 만지기만 해도 아플 때, 그리고 트러블이 너무 많이 오고 빨갛게 염증성으로 올라올 때는 이렇게 뭐 미백이나 리페어 기능이 없는 순수 수분만 충전시켜주는 제품들을 많이 써요. 그래야지 피부도 빨리 진정돼주고 안정화가 빨리 되거든요. 저는 스킨케어 전 라인을 정말 과하다 싶을 정도로 여러 번 두들겨서 피부 깊숙이까지 흡수시켜주는 편인데 이렇게 하면 속건조가 정말 많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나 해서 사용해보셨다가 역시나 저처럼 인생템이 정말 돼서 피부가 안정기가 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라인을 쓰고 나서 뾰루지 한두 개, 세 개가 정말 많이 나는 거고, 전 같았으면은 하나, 두 개 나면은 피부가 금세 번져가지고 온 얼굴이 여드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제품으로 다시 진정시켜주면 되니까 금방금방 없어지고 정말 코에, 이마에 극소 부위만 올라왔다가 다시 가라앉거든요. 이게 저는 정말 피부 밸런스가 많이 맞춰지고 안정화가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꼭 혹시나 해서 사용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남은 하루 잘 푹 쉬고 내일 집으로 돌아갈 거예요. 여러분도 남은 하루 젤라또한 하루 되세요. 그럼 저는 이만 쉬러 가볼게요. 안녕. 이제 저의 정말 별거 없는 호캉스가 시작됩니다. 왜냐면 호캉스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최고거든요. 유튜버분들이 이런 감성샷을 많이 찍길래 저도 한번 찍어봤는데 사실 제가 이걸 찍으면서 내가 잘 하고 있는 거 맞나? 라는 의문이 계속 나더라고요. 잘 찍었네요. 여러분, 어딜 가든 이불 밖은 위험하잖아요. 특히나 호캉스 오면 이불 속이 정말 천국입니다. 그냥 TV 보고 차 마시고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고 있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이거 찍는데 남친이가 엄청 크크크 대면서 웃어가지고 정말 여러 번 찍었는데 고작 요 정도로 나왔더라고요. 네, 이렇게 밖에도 한번 봐주고 또 일어나서 가는 척도 한번 해보고. 호텔 욕실에 이렇게 작은 욕조가 있었는데요. 사진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작더라고요. 발도 담그고 조격도 좀 하고, 제가 수족냉증이 있어서 조격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이거는 누에고치 아니고요. 자는 설정을 좀 해봤는데 이게 굉장히 웃겼나봐요. 남친이가 되게 비웃더라고요. 남친이가 원래 같이 도착했는데 방해 안 한다고 카페를 갔었는데 한 시간도 안 돼서 자기 너무 심심하다고 다시 돌아온 거거든요. 이때부터 시작됐어요. 그렇게 촬영하고 있는데 막 돌아다니고. 자기야, 나 촬영하고 있는데 거기 지나다니면 어떡해. 진짜 화난 거예요 지금. 혁지. 근데 그냥 씹고 가. 그리고 지금 좀 체념한 것 같아요. 저희 끝나고 이마트 가서 맛있는 거 사다가 먹기로 했는데. 공항 가는 거야 그러면? 공항에 이마트가 있더라고 그러더라고요. 면세점도 갈 수 있어? 이제 그냥 체념했어요. 계속 말을 걸어가지고 촬영하는데. 왜 웃어? 남친이가 자꾸 웃어가지고. 호캉스라고 해도 하나보단 둘이 낫더라고요. 그럼 저 진짜 가볼게요. 여러분 안녕.